긴장되는데. 안녕하세요. 아이고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덱스입니다. 오늘은 그 지게잉님 집에 제가 오게 됐는데요. 방문하게 된 이유는 작년 한 말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벌크업이라는 걸 좀 해보고, 아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이제 다시 다이어트를 해서 좀 커팅을 하고 싶은데, 커팅 그런 건 또 전혀 해본 적이 없고, 또 벌크업을 한 만큼 아 지금 내 현재 3대가 몇 정도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3대 측정, 네 측정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방문하겠습니다. 너 헬스 몇 년 했어? 저는 몇 년이랄 건 없습니다. 솔직히 군대 들어가서 이제 헬스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접했기 때문에. 아 그럼 UDT 들어가서 시작한 거야? 예,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. 턱걸이나 막 이제 그런 체력평가 기준만 맞췄을 뿐이지 벤치를 막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사실 잘 몰랐고, 나는 해도 나오는 몸이 아니다, 나는 이런 멋진 몸을 만들 수 없다라는 그게 있어가지고, 남들 하니까 눈치 보이니까 나도 벤치 좀 깔짝대고 뭐 요 정도만 해봤지 전문적으로는. 아니 근데 몸이 프레임이 좋은데. 아, 커. 엄청 커. 너 키 몇이야? 78입니다. 어, 나 80 넘는 줄 알았어. 그럼 일단 운동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봐볼까? 아 알겠습니다. 운동을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일단은 3대 측정을 해볼 건데 먼저 스쿼트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내가 3대 측정을 좀 많이 해봤는데, 네. 스쿼트부터 한다는 사람 또 처음 봤어. 아, 진짜요? 야, 아니, 왜 스쿼트가 사실 제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, 보통은 제일 마지막에 하고, 이게 중량이 솔직히 제일 안 나오니까. 아, 저는 항상 마인드가 그래요. 매도 먼저 맞자. 야, 사실 그걸 이 UDT 마인드니? 아 이것도 맞는데 사실 저는 뭐가 먼저야 좋고 이런 걸 모르거든요. 그냥 근본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그냥 하는 거예요. 그냥 하는 거예요. 그래 한번 해보자. 이렇게 측정, 원활한 측정을 할 때는 빈바로 먼저 몸을 좀 풀거든요. 이렇게 해서 빈바로 한 20개 정도. 천천히. 야 원미 1RM 하는데 20개라는 사람도 처음 봤는데? 야 한 5개만 해. UDT는 원래 이렇게 몸을 다 조져놓고 시작하니? 야. 아니 몇 개인지 기억이 안 나서 여기까지 하고 있어. 잘하네. 17개 한 것 같은데. 근데 지금 벌써 힘들거든요, 진짜. 바로 그러면 오케이, 오케이. 가보겠습니다. 지금 현재 무게는 이제 60. 바까지 해서 60. 60. 야. 야. 야, 엄청 잘하네. 괜찮아요. 근데 일단 이렇게 하고 이제 너무 가벼운데? 아 잘하는데? 아니 씨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?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형님이 하는 걸 사실 봤어요. 아 그래? 보고 왔는데 3대를 보고 왔는데 안 되더라고요. 아, 그래? 제가 원래 그 이상 되면은 좀 이렇게 할래 했는데. 아, 그래? 안 돼서. 네. 오케이, 오케이. 그리고 일단 다음은 시집. 시집? 네. 편하다. 오늘 3대는 내가 뭐 할 게 없네. 다 알아서 다 직접 다 알아서 해갖고. 아 나 긴장돼. 와 아 잘하네. 와.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100까지는 일단 장비를 쓰지 말고 100이 이제 초과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장비를 좀 삽니다. 그래? 일단 이제 지금 100이니까 그냥 뭐 할 게 없네. 예? 운동을 안 이렇게 많이 안 했는데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. 오, 야. 아마 잘할 것 같은데? 아 아닙니다. 야 너 잘한다. 안돼 이게 제가 형님 자세가 안 좋은 것 같아요. 보면은 한쪽에서 흐르거든요. 아 괜찮아 원래 다 그래. 아 그럴까요? 나는 거의 빠지거든.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또 10. 오 역시 세다. 뭐 세네요. 10 올라오고 저 얘 한 사실 얼굴 봤을 때 한 100 300 300 이 새끼 100 88년 하는데 오요 아 야 씨 겁나 센데. 아 그래도 뿌듯합니다. 저는 지갱님이 이런 말 아 진짜 해주셔서 오히려 기분이 너무 좋아. 아 나 진짜로 너 깜짝 놀랐어. 너무 센데. 당연하게 아니요.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못했고 지갱님 저렇게까지 막 응원해주고 대단하다 해주실 줄 몰랐어요. 왜냐면 워낙에 센 분이니까 이게. 그리고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도 다 세고 제가 좀 족밥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사실. 근데도 계속 우쭈쭈쭈 해주셔가지고 더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. 이야 자 오케이. 와 오케이. 와 아 사실 약간 기절할 뻔했는데 아 여기
이제 안돼 좀 멘탈 개쎄다 안돼 진짜. 이게 안 깊이가 좀 아쉽네요. 아, 괜찮아 안돼 충분해. 네 저 스쿼트 일단 여기까지 가겠습니다. 그래 150. 와. 야 나도 다시 봤어. 야 너 세구나. 야 너도 진짜 세구나. 3대 측정 한번 해보면 어때요 형님? 그래가지고 어 요 놈 봐라 여기 와서 3대 측정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완전 제가 생각했던 거를 완전 깨부셨어요. 너 뭐가 제일 세? 3대 중에? 그래도 데드 아닐까 형님? 데드? 근데 데드도 많이 약해져가지고 잘하긴 했네. 또 일하는 사람인데 또 이렇게 많이 워밍업에 이렇게 많은 사람도 살면서 또 처음 보네. 이게 저는 막 20개씩 하는 게 사실 좀 오버일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제가 자세가 엄청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20개씩 하면서 아 자세에 좀 잘못된 거 있으면 수정을 하고 이제 마인드 세팅을 좀 하려고 20개를 합니다. 좋네. 바로 몇 거 줄까? 20 하겠습니다. 씨 응 잘해. 몇 올릴까? 괜히 낮추는 것 같다. 아니 괜찮아 내가 계속 봐줄게. 잘하지. 10? 예, 10 하겠습니다. 야, 10. 어차피 저는 사실 벤치는 한 100 정도가 거의 맥스거든요. 야 100이면 씨 엄청 잘 드는 건데? 아 예. 씨 나랑 비슷한데 분명히. 아 예. 뒤로 가줄게 내가. 그럼 바로 80. 80. 80 80kg. 예. 아 확실히 다르네. 진짜 내가 할 이거 뭐 멘트도 할 말도 없고 뭐 했긴 하는데 드는 것만 들어줄게. 이렇게 하자. 이렇게 이렇게 나 와 깔끔하다. 아 잘하네. 10 굽는다고? 네 100? 예, 바로 100? 예 100. 이거 꺾는 거 조금만. 야 씨 바로 100? 여기서 운동까지 잘하면 어? 야 됐어 나. 아, 좀 위험했네요 방금은. 아니야 아,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? 여기에서 5만 끼워 105? 있습니다. 105? 아니 110 양쪽에 5 양쪽에 5? 110? 예, 110 어. 다시 잠시 이렇게 어? 지났습니다. 야 좀 앉아. 아 괜찮아. 바로 풀렸습니다. 바로. 야. 원래 이렇게 할 때 여기가 이제 좀 땡기는. 와 아니. 와. 야 스쿼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사실 원래 못하는 거였는데 멘탈로 들었어. 안전하다 해라 이런 게 있으니까 액션이 있으니까 아 그냥 믿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. 나 지금 한타운데 굉장한 녀석이야. 일단 저는 사실 벤치 와 110 이거, 예 벤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와, 하겠습니다. 그럼 160, 150에 110? 그럼 몇이야? 260 260 벌써. 야 데드. 아 근데 데드를 많이 못해가지고 아 그래도 미쳤다. 나 진짜 엄청 센데? 나랑 진짜 차이가 안 나. 아, 나 차이가 안 나요. 와 나 진짜 나 놀랬어. 자 다음 데드 110에 150, 260. 260. 데드. 저는 솔직히 400만 돼도 만족할 것 같아요. 야, 400? 딱 그냥 딱 400. 딱 400? 예. 네. 400은 그냥 넘지. 근데 야. 이게 약간 좀 그게 있잖아요. 버프가 있잖아요, 지금. 아,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게 홈짐이라서. 맞아요. 근데 그런 차이가 없어. 아, 그럴까요? 조금 차이 있어도 괜찮아. 근데 어쩔 수 없어. 이거는 홈짐이라니까. 홈짐 어드밴티지가 있어서. 오케이. 그렇죠. 홈짐이다 보니까 이거 떨굴 수가 없으니까. 어, 오케이. 네, 바로 가보겠습니다. 이 정도는 뭐. 네. 자, 60. 60kg. 오케이. 스트랩 필요하지? 스트랩은 좀 올라가고. 오케이, 좀... 올라가고. 네. 야, 너 운동 근데 제대로 하면 몸 진짜 잘 나올 것 같아.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. 기본 중량이, 3대 중량이 일단 다룰 수 있는 게 300 이상. 벤치프레스 80 정도? 데드리프트 같은 거는 한 120 정도. 그러면 3대가 300이잖아. 그걸 원활함이 아니고 다룰 수 있는 무게가 되면 충분히 몸은 어느 정도라도 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. 아. 근데 너무 그 정도 무게면 충분하다 이런 건가요?
내 몸 정도까지. 아, 아니 근데 형님 몸이 진짜 좋잖아요. 그래서 나는 보통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라서 네. 기준이 오늘 굉장히 지금 깜짝 놀라서 좀만 운동하면 정말 잘할 것 같아. 이제부터 장비를 차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장비 이것도 차. 네, 먼저 허리 먼저 차고. 허리 차고. 이것도 스텝도 껴. 몇 시 걸릴까? 10시 걸릴까? 10, 예. 그럼 이게 140. 오케이, 140. 스트랩 안 차고. 오케이. 또 차야 될 것 같은데 이제? 네, 이제 차야 될 것 같습니다. 40. 오, 160이 그 앞에 든다고? 안 될 것 같은데? 와, 와. 와, 씨, 무겁다. 아, 하기 싫어요, 저. 아, 길을 죽여버리네, 그냥. 저기 다 차버리네. 너가 드는 거 보니까 이렇게 가벼워 보이는데 막상 드니까 무겁네. 와, 길을 그냥 팍 죽여버리시네. 오케이, 좋습니다. 네. 기죽이시라고 하신 것 같아요. 네. 아니, 생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, 아, 이거 안 되겠다. 좀 길을 죽인다기보다는 위기의식이 좀 들어가지고, 아, 나도 뭐라도 좀 해야겠다. 너무 잘해가지고 생각한 것보다 그래서 한번 들어봤습니다. 어 그냥 그 그렇게 나뉘다 그냥 그 상태로 잡으면 돼요. 그럼 안 맞춰줘. 조심 조심 허리 조심. 안 되면 내려. 지 160. 어 아 됐어. 아 야 씨 너무 가볍다. 420. 5만 올려보겠습니다. 그 상태로 꼽아. 이거 단 상태로 이거 좀 여기가 좀 더 있어 보이거든? 저 이거 빵이 있어 보인다. 와. 얘들 좀 더 잘 안 보이니까. 형님 보여주시 진짜. 아 나도 이건 그만하지. 거기다 꽂아, 그치? 끝까지. 전 이거 아직 안 빠져. 이런 게 있어줘야 좀 관심이 나잖아. 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. 일단 목표는 달성했고 이제부터 진짜 도전. 도전. 사나이로서의 도전. 다치지 마 않게. 네. 다치지 않네. 안 될 것 같으면 내려놔.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. 충분히 할 수 있었네. 어? 오케이. 와. 430. 여기서 이제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430. 한번 뽑아만 보겠습니다. 한번 뽑아만 딱 5 정도 해서 한 번만 뽑아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.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. 네. 다시 천천히 그리고 아! 올릴 수 없어! 들어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와 근데 자세 허리 안 말렸다. 허리도 안 말렸어. 와 찢었다. 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. 저는 이제 더 이상 욕심 없고 딱 여기까지. 야 나 진짜 너 다 야 440 오늘 3대는 그러면 440. 아 좋습니다. 제가 또 숫자 4를 좋아하거든요. 진짜? 딱 좋습니다. 하... 운동 목표라... 올해의 목표는 그냥 지기 형님처럼 저렇게 멋지고 이쁜 몸매 거기에 플러스 기능까지 더해진 하이브리드형 몸을 좀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. 어찌 보면 UGT 현역 때랑 비슷한 몸? 현역 때 그것도 아주 전성기 시절 그런 몸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목표 설정은 여름 전까지 그 전까지로 목표를 잡고 있고 기간은 한 4, 5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몸을 일단 깎아놓으면 몸은 나와 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본인이 식단을 할 수 있을지 없느냐 그 차이인데 제가 볼 때는 식단만 가능하다 그러면 올 여름도 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 정도 중량이랑 저 정도 운동 수행이면 일단은 몸이 나와 있을 거예요. 충분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. 진짜 제 첫 번째 3대 측정을 해본 것 같은데요. 결과는 벤치는 110, 이제 데드리프트는 180, 스쿼트는 152였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총 440이 나온 것 같고 지갱님 옆에서 파이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평소에 치던 원RM보다 훨씬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평상시에는 사실 400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440까지 나올 줄 몰랐어요.
이제 오늘 이렇게 3대 측정을 한 이유는 여기서 더 떨어질 거예요.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이제 좀 몸도 파워도 좀 줄어들고 할 텐데 이렇게 벌크업을 한번 했을 때 440까지 찍었다. 그러면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를 하고 또 올 겨울쯤에나 벌크업을 했을 때 그때는 440을 또 넘기자는 하나의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.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지금까지 덱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